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눈쟁전자 시간입니다. 오늘 컴퓨터가 어제 생방송 켰을 때는 제가 제 방송용 컴퓨터 수냉쿨러 펌프가 예전부터 조금씩 약간 문제가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바꾸고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케이스를 바꿨어요. 여기 영상 보시면, 이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케이스를 바꿨는데, 그 케이스를 바꾸면서 펌프가 거의 맛이 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CPU 온도가 그냥 켜놓기만 해도 온도가 거의 50도 40도 중후반대죠. 방송 안 켜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녹화만 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만 켰어요. 녹화를 키면 온도가 75도, 패키지 온도가 75도까지 올라와요. 76도, 거의 지금 8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거의 그냥 맛이 갔어요. 지금 녹화만 켜도 저러는데 방송을 같이 키면 100도까지 올라가요. 저 펌프도 막 갔고 소리도 심하고, 그래서 수냉쿨러 그리고 팬 여러 개를 새로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가 왔어요. 항상 조심조심 이렇게 까지 말고 밖으로 칼날을 내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 칼날 잘못 넣은 줄 알았는데 일단 제품은 괜찮습니다. 뭐지 이거? 코세어 우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바 시스템 거래 영수증입니다. 펜 4개하고 쿨러 하나하고 해가지고 총 398,000원. 우리 녹투아 크롬엑스. 녹투아에서 원래는 똥 색깔이거든요. 녹투아의 고유의 색깔이. 크롬엑스라는 거는 그래도 색깔을 검은색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그래도 고유의 그 똥색 디자인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쿨러입니다. 그리고 커세어 H150i 프로. 커세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첫 번째 3열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써보는 일체형 3열 제품입니다. 이때까지 2열밖에 안 써봤어요. 커스텀 순행은 했지만 일체형 순행은 2열만 여러 번 사용해봤습니다. 제품은 옆에 방에 가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쿨러 그리고 팬 4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아니고 방송용 컴퓨터 본체죠. 일단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첩이 구부러지는 것 같으니까 받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8개의 램 슬롯이 있는 거면 여기 두 개 해가지고 쿼드 채널인데, 제가 왜 여기다가 4개를 해서 듀얼 채널로 사용하냐, 여기 지금 이쪽 램 슬롯이 맛이 간 건지 뭐 CPU 쪽이 맛이 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지금 램을 꼽으면 램이 작동을 안 해요. 이건 AS 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방송컴을 사용해야 돼서 임시로 여기에 꼽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꼽으면 전혀 문제 없이 작동이 되거든요. 쿨러부터 제거를 해줍시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팬을 분해해야 됩니다. 팬 총 4개예요. 전면에 2개, 그리고 상단에 하나, 후면에 하나거든요. 다 분해했습니다. 팬 4개, 그리고 수냉쿨러까지 분해를 완료했고요. 장착을 해야겠죠. 팬 먼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하시면 팬이 깔쌈하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원래 녹투아는 아까 말했듯이 똥색! 여기 박스에 있는 이 똥색인데 크롬엑스 같은 경우는 올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끼울 수 있겠죠, 뭐 원하는 색깔로. 하지만 저는 검은색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하나가 있고 뒷면에 보면 연장 케이블이 하나 같이 들어있고요. 이걸 열면 아까 그 고무 패킹이 색깔별로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펜 4개의 고무 패킹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제 펜을 장착을 해야겠죠? 상단에 3열이잖아. 그럼 전면에 2개랑 후면에 하나. 하나가 필요가 없네? 하나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가 필요가 없네요. 일단은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3개는 장착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상단에 이제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해야겠죠. 라디에이터 말고 수냉쿨러? 수냉쿨러 장착을 해야겠죠. 라디에이터 장착을 해야겠다. 네, 라디에이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펜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펜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펜이냐면 ML120이라는 굉장히 좋은 펜입니다. 번들로 펜이 원래는 싸구려 같은 펜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ML120이 들어갑니다. 커세어 제품 중에서는 정숙하고 성능 좋은 펜이에요. 하지만 펜이 회색이에요. 회색이라서 깔맞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녹투아 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녹투아 펜 120mm짜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펜이 3열이라서 3개 달아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이 펜을 하나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중에 추가로 펜 하나 사야겠죠? 제품을 까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리고 워터블로그 안에 펌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얇디얇은, 왜 이렇게 얇아졌냐 이거? 이쪽 두꺼운 부분이 9세대 115i 호수고 이게 150i에 들어가는 호수입니다. 호수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도 굉장히 깔쌈하게 바뀌었습니다. 직각으로 바뀌었어요. 두께는 2.78cm 정도 되네요. 여기 보면 커세어 이렇게 로고도 박혀있고요. 9세대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문양이 박혀있고 위도 둥글둥글하고 아래도 뭐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수냉쿨러 사셨을 때 라디에이터 핀들이 한두 개 정도는 휜 게 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조금 여러 개 휜 게 오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100% 하나도 안 휘어서 올 수는 없어요. 좀 심하게 휘어서 왔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성능 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 워터블럭 부분도 굉장히 얇아졌네요. 굉장히 크기가 아담해졌어요. 이 안에 펌프가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물을 뽐뽐뽐뽐뽐 해주는 그 펌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워터블록 안에 1층 수냉 펌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시면 이렇게 써멀 페이스트가 묻어있거든요. 이거 그냥 닦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써멀이 없어가지고 이걸 써야겠다면 쓰는데 굳이 써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거를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됐죠? 깔끔.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 이 케이블 색상이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착했을 때는 조금 보기 그렇거든요. 근데 아예 올 블랙으로 바꿨네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약간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거의 올 블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눕혀서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세워서 장착하기 때문에 가운데 쭉 짜면 이렇게 쭉 흘러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펴가지고 발랐습니다. 뒷면 볼 때마다 터 나오네요, 진짜. 일단은 이렇게 3열 수냉쿨러 그리고 케이스 펜 총 3개를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네, 일단 컴퓨터 켰는데요.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음이 적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게 카메라를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그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조용해졌다는 게 좀 소리 들리시죠? 제 귀에 들리는 소리만 봤을 때도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용해요. 이제 조용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온도를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아까 전에는 50도 근처까지 나왔는데 기본 아무것도 안 켠 상태에서 온도는 30도 중반 정도 나오네요. 1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켜서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냥 컴퓨터 켰을 때 온도가 지금은 녹화할 때 온도랑 비슷합니다. 지금 쿨러 딱 바꾸고 펜 딱 바꾸고 하니까 소리도 줄고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제 기분도 좋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만일에 영상 마음에 안 드시면 싫어요.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기 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상 오는 대로 알림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옆쪽에 이제 구독하시고 알림 버튼을 뿅 누르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 빵 올라갈 때마다 휴대폰이 띠리링 울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